지금부터 딱 20년 전인 2001년 9월 11일 뉴욕과 워싱턴 등 미국 주요 도시를 목표로 한 알카에다의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온 세계인의 눈앞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테러는 이후 지구촌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는데요. 9.11 테러 20주년 특집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2001년 그날의 현장에서 지난 20년 9.11이 남긴 유산을 되짚어보겠습니다. 한창 바쁜 하루가 시작하던 9월 11일 아침 8시 46분, 세계 무역센터 북쪽 타워에 보잉 767 여객기가 날아들었고, 곧이어 두 번째 여객기가 남쪽 타워에 연달아 충돌했습니다. 약 30분 후 워싱턴 인근의 국방부 건물 펜타곤에 보잉 757기가 날아와 충돌했고, 또 다른 비행기가 펜실베니아의 샹크스빌이라는 마을 근처 평야에 추락했는데요. 약 77분 사이에 일어난 4건의 비행기 테러로 3천여 명이 목숨을 잃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구조작업 중 건물이 무너져 내려 소방관과 경찰관 등 411명이 추가로 희생됐죠. The search is underway for those who were behind these evil acts. I've directed the full resources of our intelligence and law enforcement communities to find those responsible and to bring them to justice. We will make no distinction between the terrorists who committed these acts and those who harbor them. 세계를 놀라게 한 테러의 현장은 20년이 지난 오늘 이렇게 추모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배우로 지목된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오사마 빈 라덴은 미국이 이슬람의 적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테러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는데요. 미국은 곧바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빈 라덴을 위시한 9.11의 배후 인물들을 추적해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또 2001년엔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빈라덴을 비호하던 탈레반을 몰아내는 등 보복을 착착 진행했지만 9.11 이후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요. 발리, 마드리드, 런던, 뭄바이 등 세계 각지에서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테러 공격이 잇따랐고, 특정 집단에 속하지 않아도 혼자 이념에 경도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테러를 저지르는 외로운 늑대형 범죄도 늘어났죠. We don't have any pattern or profile with these jihadists. And this is why it's difficult to identify them, to prevent them from traveling there. They're coming from all social classes. 일반 시민들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항 보안 절차는 9.11 이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화됐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연장이나 공공장소에서도 엑스레이 탐지기와 몸수색이 일상화됐죠. When we went through security and we came to another checkpoint, we were searched, you know, spread, and before we get onto the plane, they did another check by our luggages and give us a pat down again. So that was like extra. 그래도 미국이 전쟁을 시작할 때 내걸었던 미국 본토의 국민을 지킨다는 목표는 대체로 이룬 편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미국인들이 테러와의 전쟁이 끝났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The war is not over. It's only been extended. Al-Qaeda fully intends to regroup and to attack the West again. And now they have an entire country to deal with and an arsenal of American weaponry to do it with. 오히려 전장은 사이버 공간까지 넓어져 이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다양한 적대 세력이 자유세계 시민들의 권리와 재산을 노리는데요. 미군의 철군으로 테러와의 전쟁은 이제 한 페이지를 넘겼지만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